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고운님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약간 덥겠지만 하늘이 지고 해서 그런지 햇빛이 많이 안 나서 그런지 네, 그래도 웬만큼 참을 만큼 덥지가 않았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분갈이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5월 달부터 계속 분갈이를 새로 해주고 있는데 흙배합을 다시 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흙배합 분갈이가 상토 3에 마사 7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본 원칙에 아주 충실하게 따라주느라고 항상 7대 3으로 거의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죽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아, 좀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기만 하면은 분갈이하고 나면은 한뭐몇 개월이 지나면은요, 얼굴이 쪼그매지는 거예요. 짱짱해지기는 한데, 조그매지더라고요. 이렇게 컸던 얼굴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지금 오늘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 얼굴이 조그만하잖아요. 제가 지금 흙배합을 달리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제 분갈이를 그렇게 해주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요 새꼬들도 좀 크게 나오고 요 아이들도 좀 입장이 커지더라고요. 이건 로치인데, 지금 입장이 굉장히 뭐 건강하긴 하지만 굉장히 쬐꼬맣잖아요. 얼굴이 쬐끔해지니까 예쁘기는 한데, 이것도 라나 후쿠미니도. 얼굴이 크지 않으니까 뭔가, 아, 좀 야실야실하고 여자 같기는 한데, 아, 뭔가 건강해 보이고, 막 이렇게 듬직한 맛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질까? 네, 이제 뭐 제가 배운 바로는 이렇게 얼굴이 조그맣게 짱짱하게 키우려면은 이렇게 마사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농장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거의 90% 마사를 하신다고 해서 아, 저는 90% 마사까지는 안 하고 이제 7대 3으로 거의 키웠었거든요. 근데, 아, 우리 집 아이들은 쪼그매지고 예뻐지기는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얼굴이 크지가 않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분갈이를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마사가 안 좋다는, 라돈이 있다는 그런 말 때문에 이제 마사를 거의 안 쓰고 펄라이트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펄라이트는 거의 영향이 없고, 그냥 이제 배수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물러서 죽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얼굴이 조그매지면서 짱짱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좀 크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흙배합을 좀 달리해서 심었습니다. 요거 흙배합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흙배합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이제 살구 미인금도 이제 저희 집에만 오면은 막 얼굴이 쪼그매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흙배합을 제가 달리한 이후로 얼굴이 좀 짱짱하게 커졌고요. 그리고 요것도 샹그릴라도 저희 집에 와서 많이 이렇게 좀 얼굴이 쪼그매지고 이랬었는데 다시 흙배합을 해서 심은 이후로 이렇게 얼굴이 좀 커졌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네, 물도 더 예쁘게 들고요. 샹그릴라 네, 그리고 흙배합을 달리한 이후 이거 런윤이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위에 마사를 안 깔고 황토볼 있잖아요. 그런 걸로 깔고 7대 3으로 했었을 때 아이들이 얼굴이 쪼그매지고 짱짱해지기는 하는데 건강하고 얼굴이 큰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한 분갈이해준 지한한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안에서 잎이 나오는 애들이 좀 얼굴이 커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마사를 한 7로 해주고 심었을 때는 영양제를 줘도 아이들이 얼굴이 건강하긴 한데 얼굴이 커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크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제가 네, 이 방법으로 심었습니다. 여름이라 해도 통풍과 햇빛과 바람을 잘 통해주고 물만 조심해서 주시면 이 아이들은 얼굴이 크고 짱짱하게 클 겁니다. 네, 홍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홍포도도 이렇게 이제 목대까지 형성을 하면서 목대를 이렇게 형성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짱짱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구도 예쁜 아이들 많이 달아주고 요 방법으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올려심도, 아, 나는 왜 이렇게 올려심이 아이들이 얼굴이 조그맣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얼굴이 조그마하니까 빨강코도 만들기가 힘들고 그랬었는데 요 분갈이를 한 이후 이렇게 건강해지고 짱짱해졌습니다. 빨강코도 잘 만들고.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분갈이를 해준 거예요. 뭐 당인. 네. 어떤 방법이냐면요. 상토를 늘려줬어요. 상토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뿌리와 네, 잎과 줄기를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갖고 주로 저희가 식물을 키우는데 상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토를 늘려줬습니다. 상토 5, 네, 마사 5로 늘려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상토를 많이 늘려주면 뭐 아이들이 물르지 않을까, 여름에 물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옥상이나 거리대에서 이렇게 통풍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이 상토에다 키워도 여름에 물을 줄여주시고 물을 주실 때도 위에다가 살짝 30%만 주시면요 전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상토가 있다고 해서 웃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상 제가 요거 상토를 다 늘려준 거거든요. 전혀 웃자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 경험상 상토를 많이 섞는다고 해서 웃자라는 건 아니고 건강하고 이쁘게 자랍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너무 기본 원칙에 이제 제가 키워보지도 않고 기본으로 7대 3으로 써야 한다고 해서 계속 7대 3으로 썼는데 7대 3으로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얼굴을 조그맣게 짱짱하게 키우신 분은 7대 3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얼굴을 좀 크고 건강하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제 요거 이제 로치하고 나나 후쿠민이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분갈이를 했으니까 요것도 이제 얼굴이 커지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드릴 거고 요 아이들은 제가 그동안에 한달 전에 이렇게 심어서 짱짱해진 아이들을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건강하고 네, 아이들이 얼굴이 짱짱하고 이쁘게 키우는 방법, 흙배합을 하는 방법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상토 5, 마사 5, 5대 5로 심으시면은요, 이렇게 짱짱하고 예뻐집니다. 이 아이들이 짱짱하고 예뻐져요, 이렇게. 런요니, 네, 이거는 홍포도, 네, 이거는 을려심, 네, 을려심도 이 안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얼굴이 크잖아요. 옛날에는 나왔을 때, 나올 때도 보면은 그냥 조그만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로치 보시면 아시듯이, 네,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상토가 별로 없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토를 늘려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얼굴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얼굴도 크고, 네. 예쁘게 키우는 흙배합을 달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항상 그 기본 원칙에서 키우시기보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서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실험인데 전혀 여름에도 물릴 염려가 없더라고요. 물르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습도가 많고 물기가 많았을 경우 아이들이 뿌리가 상했을 경우 물르잖아요. 그런데 상토가 많을지라도 그렇죠? 통풍을 많이 시켜주고 햇빛 좀 많이 보여주고 하시면 절대로 물릴 일이 없어요. 특히 물 조심하시고 여름에는 저면관수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게 아이들 건강하고 입도 크게 키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